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휴 이후 무섭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발표했는데 관련 내용 직접 듣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추석 명절 대이동에 따른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미완료 연령대인 20대에서 40대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55%를 넘는 등 여전히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 확진자 비율이 높습니다.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도 대형 시장 여파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께서 접종을 완료해 안정적으로 방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만남과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공동 취식, 회식, 음주 등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줄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휴와 복귀 전에 선별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과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불안하시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